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1인 소유로 관리가 아주 잘된 차량입니다. 12년씩 약 7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올리모닝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하부 점검과 스캐너 시연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을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단순 견주차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부부터 꼼꼼하게 점검해 드릴게요. 하부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중고차 구입하시기 전에 하부 먼저 보신다는 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부 뒤쪽부터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차량 현관장치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떤 분들은 먼지가 있는데 이렇게 깨끗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깨끗한 부분은 하부의 부식이나 이상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당 차량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주요 골격 부위, 사이드 멤버 쪽도 부식이 전혀 없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를 점검하겠습니다.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는 약 8mm 정도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 차량은 6.07mm로 한 70%의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을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습니다. 운전석 쪽 뒷타이어도 동일한 상태로 얼라인먼트 상태까지 아주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바디 프레임 쪽 실패너 쪽에 부식이 가장 쉽습니다. 이 차량 보시면 부식이 전혀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누유 상태 점검해 드릴게요. 보시는 부분 엔진 오일 팬 쪽입니다. 한 바퀴 삥 둘러봐도 누유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매우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션과 미션 오일 팬 쪽도 뽀송뽀송하게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부 컨디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다음은 조수석 쪽 등속 조인트 쪽 보여드릴게요. 조인트에 손상이 있으면 안쪽에서 윤활유 그리스가 노출이 됩니다. 지금 이 차량 보시다시피 등속 조인트가 매우 깨끗하고,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르드 엔드도 부싱이 전혀 찢어짐이 없어요. 그리고 로우암 볼 조인트도 아주 좋습니다. 운전석 쪽도 확인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태로 등속 조인트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르드 엔드와 로우암 볼 조인트 부싱이 아주 완벽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트레드 점검하겠습니다. 앞 타이어는 5.91mm로 한 70%의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을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상태로 해당 차량 타이어 별도의 교체나 점검 필요 없이 바로 주행하시면 되십니다. 네, 이어서 엔진룸 점검 및 스캐너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의딜러에서는 비대면으로도 차량을 믿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가용 스캐너를 활용해서 엔진과 미션을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엔진의 고장 코드 먼저 확인할게요. 네, 고장 코드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도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동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제 귀로 듣기로 엔진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정확하게 그래프로 확인하실게요. 네, 굉장히 일정한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RPM이 900 초반대에서 91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50 이내의 상태가 엔진 아이들링 상태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고로 이 차량 엔진에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션도 점검할게요. 미션의 고장 코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 엔진 일정한 소리를 제가 화면에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소리가 양호하죠? 제가 일단은 시동을 끄고 엔진 오일 점검해 드릴게요. 지금 엔진룸도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해당 차량 엔진 오일 컨디션은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테스터기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터기는 100% 기준에 가까울수록 신품급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해당 차량은 약 41.8%. 이 차량은 2,000km 주행이 가능하십니다. 2,000km 주행을 하시고 엔진 오일 교체하시면 되시고요. 미션 오일도 점검해 드릴게요. 미션 오일은 붉은 와인빛을 띨수록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굉장히 양호한 미션 오일 상태입니다. 미션 오일은 장기간 주행하시다가 점검하시면 되시고요. 브레이크 오일 상태도 보겠습니다.
브레이크도 깨끗하게 적정량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님이 차량 인수하시면 소모품 교체 없이 주행하시면 되십니다. 네, 중요 옵션 체크 및 실내 컨디션 점검을 위해서 실내로 이동을 했습니다. 옵션을 보시기 전에 계기판의 실키로 수를 먼저 확인하실게요. 72,260km를 확인하실 수 있고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옵션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이고요. VDC와 핸들 열선, 그리고 오토 에어컨이고 1열에 열선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썬루프도 있어요. 굉장히 작동이 잘 되고요. 해당 차량은 지금 연식 대비 굉장히 깨끗한 실내 컨디션입니다. 신차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매우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차량 제가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시트도 보이시죠? 매우 깨끗합니다. 제가 하차를 해서 전 좌석을 영상에 담아드릴게요. 네, 굉장히 관리가 잘 된 올뉴모닝 차량 외관 컨디션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광택 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본네트 쪽을 보시면 스톤칩이나 수월 마크가 전혀 없고 양쪽 헤드라이트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범퍼 쪽에도 데미지 입은 부분이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휠에는 살짝의 생활 스크래치는 발견이 되지만 양호한 편이고요. 도어 쪽에 문콕이나 스크래치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후면부 확인하겠습니다. 테일램프 굉장히 깨끗하고요. 범퍼 쪽에 말씀드릴 부분 없이 아주 양호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석 쪽 확인할게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깨끗하고 휠 컨디션도 아주 양호한 차량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쾌적한 드라이빙을 위해서 해당 차량 소독 한번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제가 올뉴모닝을 정확하게 점검해봤습니다. 해당 차량은 하부부터 엔진 미션 상태는 물론 소모품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옵션도 알차게 들어가 있어서 이 차량 굉장히 빠른 판매가 예상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전화 주시고요. 전화 방법은 아래 보이시는 시차주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